날은 달콤하다. 너의 발을 춤추게 하는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왠지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는 그런 눈부신 날이네요. 1초만 흘러도 과거가 될 지금.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이 아닐까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달려가 보세요. 달려가고 있어. 모두 고요하게 잠긴 세상의 끝에 서서 누구야? 막아! 뭐야 너? 혼자서 끙끙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가 나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했는지 몰랐어. 몰라줘서 미안해. 사랑해 선재야. 출입금지 써붙은 거 못 봤어? 끌고 나가자고. 왜요? 꿈인데 좀 붙어있자. 야, 야, 너 뭐해? 야, 미안. 우리 죽은 거 맞는 거죠? 뭐? 귀신? 귀신? 선재잖아. 야, 너 왜 울어? 맞네, 맞아. 선재 보이잖아. 그럼 나 죽은 거네. 그치. 자, 내 거랑 똑같네. 네 거니까 가져가. 내 거라고?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같이 가줄게. 내가 너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근데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떡하지? 엄마, 할머니. 아니지, 아직 이달이 안 건넜으니까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돌아가자. 이 다리 절대 건너지 마. 집에 가려면 건너야 되거든. 안 돼. 안 돼, 선재야. 건너면 안 돼. 아니, 난 건너야 돼. 우리 같이 살자, 응? 같이 살아보자. 같이 살아? 직진! 선재야! 직진이요, 직진! 선재야! 택시? 저승에?
혼자서 끙끙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했는지 몰랐어. 몰라줘서 미안해. 사랑해 선재야. 애가 상태가 여... 어? 뭐야, 내 거 여기 있었네? 근데 이걸 나한테 왜 줘? 말도 안 돼. 옛날 그대로네? 여기 싹 재개발됐었는데? 엄마? 너 이리 와! 야! 너 어디 학교에 가방을 내팽개치고 어디 뛰쳐나갔다 온 거야? 엄마, 엄마 왜 이렇게 젊어? 너 아무리 아부해봤자 소용없어 이거 사! 왜 땡땡이 지금 어디 간 거야? 고3 때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진짜? 잠깐! 2008년? 하여간에 우리 손녀딸 버글버글 타고났다니까. 아이고 들어와. 네 숟가락 먹어. 할머니. 오메. 아이고 뛰지 말어. 아이고 배 꺼져. 할머니 나 봐봐. 내가 누구야? 누구기는 누구요 우리 막둥이 소리제. 맞아. 다 소리 맞아. 존나. 또 불러줘. 아, 내 이름 또 불러줘. 응? 소라. 아이고 왜 우냐. 누가 우리 소리를 울렸대야. 할머니. 오메. 오메. 나를 흔들리다 어딘가 떠내려갔던 우는 내 모습이 쌓여만 가는 내 한숨에 또 가려져 버린 행복했던 나를 되찾아 흩어지지 6월이면 사고 당하기 전이네.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선재야. 선! 어제 모형이 잘했냐?
아, 좀 떨어져. 아, 잘했냐고. 아, 당연히 잘했지. 왜 울고 있어? 근데 왜 울지? 나 안 울렸는데. 너 왜 자꾸 나보고 우냐?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우는... 야, 너 되게 울렸나 봐. 에이, 사랑 싸움 했겠지. 뭐? 뭘 잘못했다고 그러네? 뭐? 일단 일로 와. 너 뭐야? 응? 아, 저는 팬인... 아니, 난 네 팬인데 선지였고 티였다고. 뭐? 그게 너 팬카페 닉네임인데... 뭔 소리야? 그러게, 뭔 헛소리야? 지금 선재는 평범한 학생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 이름은 소리야. 임소. 알아. 어떻게? 너 왜 자꾸 나보고 우는 건데? 어제도 울었잖아. 아, 그게 너 보니까 누가 생각나서.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던... 좋아했던? 강아지? 강아지? 개 닮았다고? 그게 아니라 그 개가 수영을 잘했어. 아니,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개를 닮았다는 거네? 그렇게 되네. 어제 경기장은 또 어떻게 알고 온 건데? 내 이름도 그렇고. 그래, 수습을 해보자. 19살짜리 구슬리는 거 쯤이야. 내가 수영 팬이야. 수영 팬? 응, 내가 그랬지. 내 걔가 수영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영도 좋아지고, 경기 영상 찾아보다가 자연스럽게 수영부 에이스인 너도 알게 되고,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응원해주려고 갔지. 갔는데 또 너 수영하는 모습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걔가 생각나서 울컥하고, 사랑한다는 소리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도 안 자연스러워. 내가... 아무튼 많이 당황했지. 다 내 개가 생각나는 바람에. 그 개 이름이 뭔데? 이름 수달이. 걔인데 수달? 수영을 잘해. 수달도 우리 수달이도. 아, 왜 그럼 물개라고 짓지? 오오. 와. 하나. 그럼 이것도 다 수다리 때문이냐? 어.
뒷거리가 가져가. 아이고. 안 돼, 선재야.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아보자. 젠장. 아이고 이런 지각하겠다. 나 그럼 먼저 갈게. 미안. 어? 야. 야, 어디 가? 아씨. 야! 그러면 섣불리 다가가지 말고 일촌 신청해봐. 아, 이땐 수영에 미쳐 있었구나. 어?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네. 일촌도 거절당하고. 도와드릴게. 우리 같은 정류장에서 탔었구나. 전에도 같은 버스 탄 적 있으려나? 너 혹시 나 본 적 있어? 있어도 없어. 응?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넌 맨날 이 시간에 타? 원래 너 일찍 가거든. 대전이라 새벽 훈련 없어서 지금 가는 거지. 이제 선제 시간에 맞춰 타야겠다. 친해지려면. 근데 곧 대회야? 무슨 대회? 알려주면 뭐, 또 뛰어오려고? 아니. 내려. 야, 맞다. 아, 맞다. 밀지 마.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리게. 잠시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그걸 못 내리고 있냐? 그래도 고마워. 너 고마워라고 한 거 아니고 내 우산 가져가려고 세운 거거든? 맞다, 그거 준다는 게. 34-1 잘못 온 거 같은데. 아저씨!
제 거죠? 내 거 맞네? 아저씨 이거 쓰세요. 아, 어서요. 쓰고 가시고 밤에 아무 때나 여기 가게 앞에 우산통에 넣어주세요. 실은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음 건 좀 무겁거든요. 제가 중고책을 잔뜩 사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회원명 불러주세요. 근덕, 류근덕이요. 어떻게 된 거야? 꿈인가? 우리 1촌 하자. 아유! 녹좀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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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녹고 줘! 좀 멀어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네. 1층 신청도 거절당하고. 하, 나랑 친해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